스파이가 네 반대편까지 달리고 또 달린다 달려라 마카 여러분들 달려라 달려라 아 2회차 우리가 고른 음식들이 앞에 나와있어요 아 좀 맛있는 데 장난 아닙니다 음식 다 중요해요 하지만 스파이를 찾아내는 게 아, 스파이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파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 아직도 두 명이에요 다리 안 오네요 잘 비시우네요 전 세 명 귀 이상해 그러니까 세 명이 나올 수가 있나? 호석이 형, 진영, 종국이 세 명 난 너랑 호석 이제는 여러분들 스파이에 좀 더 중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라운드 게임들이 체력과 몸을 쓰는 거였다면 2라운드는 운과 센스를 보는 그런 게임들로 구성이 될 건데요 이때 승패가 갈릴 때마다 상대방의 음식을 하나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탐나네요 저쪽 아 저쪽 탐나요 어, 감자탕 탐나네요 감자 슈라스 탐나요 저쪽 아 그렇지 후식이 없네 우리가 닭강정이 좀 탐나네요 여러분 빨리 먹고 싶으면 빨리 게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네. 바로 첫 번째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라운드에서 최종 승리한 아웃팀에서 너 나와로 지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요즘 B씨가 랩몬스터 씨한테 굉장히 쌓인 게 많다고 네 맞아요 그럼 먼저 나가시죠 먼저 먼저 내가 먼저 너가 나한테 태영아 조금만 조용히 줄 수 없겠니? 그냥 컴퓨터 끄자 그것만 하고 자려고 했어 끌려고 했거든? 근데 그 한 판도 넌 견디지 못하더라 끄자 좀 끄자 좀 그 한마디 듣고 내가 그래 끄자 하면서 저 갈게요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랬구나 그때가 정확히 새벽 5시 27분이었단다 그렇지 그럼 내가 핸드폰으로 확인했거든 새벽 6시 1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무려 43분을 기다렸죠 너... 그랬구나 그랬어 43분 곱하기 60초 하면 얼마인 줄 알아? 그래 대략 2,500초야 그랬구나 누가 한 판을 못 끝냈니 그때? 그랬구나 왜 내가 네가 보는 핸드폰 드라마 프로와 너가 듣는 음악 취향과 네가 즐겨보는 TV 영상 클립의 모든 일을 그렇죠. 다 그래 야 나도 그랬구나 지금 약간 야 그랬구나가 진심 느끼지 않아요? 진심 느끼지으로 그랬구나 동물이 커졌는데 좀 더 진심으로 그랬구나 제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재위원회로서 제가 딱 들었을 때 랩몬의 승리입니다 이야 그랬구나 태영아 패배를 인정해야지 아 그랬구나 악수하고 빨리 알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키보드 두드린 소리가 잘못했다고 인해 인정. 내가 그걸 너무나 잘못을 인정하지만 다음부터 안 그랬단다 안 그러겠습니다 빨리 안 그랬단다 나도 전화 좀 살살 할게 태영아 미안 야 당당당 한번 해 다음은 누군가요? 이게 약간 다음은 옵지민 하시죠 옵지민 나? 야 왜 너랑 호비랑 룸메이트잖아 내가 질 게 너무 많아서 참이야 아 그래? 야 그럼 호비가 나가야지 나 안 나가야 돼 행복한 대로 나가야 돼? 지민아 너한테 사과할 게 있어 사과할 게 있다고? 응. 사과할 게 있다고? 응. 너의 너가 집에 없을 때 너의 침대에 누워서 머리를 3일 동안 안 감고 너의 베개에 문댔어 그랬구나 나 같은 절대 신뢰진가요? 너 지금 싸운다 물론이죠 나 같은 싸운다 진영 어 형한테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형한테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이제 며칠 목으로 침대 위에 누웠었어 진영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조금 더 맞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누울 수도 있지 청소하면 되죠 아 그랬구나 기호 빨개지고 있는 건가 아 무슨 소리야 형 지금 열나서 그래 화 안 났지? 화 안 났지 너의 키는 작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키는 굉장히 작아 그랬구나 진영 난 형의 다리가 짧지 않다고 느끼지만 형의 다리는 정말 짧아 그랬구나 내 다리는 정말
우리 방탄 멤버 중에 가장 강력한 투명한 진영. 이번 정확한 치수로 나왔습니다. 지민아. 어 진짜 잘한다. 아, 항상 잘한다. 항상 너가 형 좀 살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너무 돼지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돼지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너가 상처 받을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이민이 패배. 예. 이겁니다.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사과를 할게. 그렇죠. 어쨌든 뭐 하나 화가 난 적은 없어요. 그런 거. 네. MC 형 이거 전화 안 해도 되는 거래요? 네. 좋네요. 아 그래도 하세요. 팬분들 보고 싶어 하니까. 근데 토비 형이 너무 찬다. 방탄에서 그 누구보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형님. 화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표정 관리 못 하는데. 누가 예 화가 나면 입이 시원시됩니다. 그렇죠. 네네네. 아 뭐 그랬구나. 누구야? 너 막내로서 예의는 지키고 있는 거 맞니? 어? 형이 굉장히 좀 화가 났는데 언제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언제요? 그랬구나. 맞아. 제가 이야기하면 좀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말을 못합니다. 형이가 샤워를 하고 갔는데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서 뭐예요? 아 뭐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야 쟤 뭐야? 이러면서 우리가 딱 나왔는데 그 옆에 그 빨래통 옆에 자기가 먹다 남은 그 시리얼 컵을 놔두고 간 거예요. 치우지도 않고 왔구나. 아이 그랬구나. 아유 그랬구나. 본능이어라. 아유 본능. 아유, 본능이었구나. 우리 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양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양치를 했는데 똑같은 칫솔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데 꽂아놓은 거예요. 아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아닌데? 저 아닌데? 나 근데 허명한테 한 명 그랬냐? 아 불만이 없어요. 준비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펌으로 끝나는 건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분위기 만들고 지금 승리한 팀이 형팀이지 않습니까? 와우!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씨 하나 가져오세요. 저희 김치도 있나요? 지금 내리 세 판 달리면 여기는 김치만 먹을 수 있어요? 김치만 먹을 수 있습니까? 김치랑 감자튀김만 드세요. 화났어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겠구나. 두 번째 게임은 바로 운! 럭키! 바로 그 뽑기 자체입니다. 운 게임의 결정판. 뽑기. 진영 저랑 한번 붙죠. 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지민이 갑니다. 지민이 갑니다. 지민이 이번에는 형 이기고 와요. 지민이 형. 자, 한 번에 되면. 오. 야, 지민이 느낌 좋아요. 야, 긴장 넘친다, 이거. 어이. 무서워. 오, 바로 올렸어요? 아, 심지어 푸마예요? 야. 아, 긴장돼. 참 모델이에요. 아, 긴장돼. 참 모델이에요. 다스! 다스! 오! 힘이 떨어졌구나. 고맙습니다. 너는 게임을 하지. 저 이번에 가겠습니다. 저는 지민 군이. 아니에요. 지민 군이. 이걸 제가 어떻게 틀려요? 똑같은 사람 되나요? 제가 할게요. 오케이. 근데 원래 이런 거 하면 개욕이 항상 걸리긴 했어. 나 이거 진짜 잘 걸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 하나 남았어요? 두 개, 세 칸. 아니 이렇게 안 걸릴 때도 있나요, 이 게임이? 아, 처음이에요. 어쨌든 한 칸만 되는 거니까. 신의 영혼을 담아. 아, 뛸 것 같아. 형 이번에 걸린 거 같아. 아, 그래? 네, 바꾸자. 아, 예, 그거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거기도 걸린 것 같은데요? 더 걸릴 것 같아? 안 걸렸다! 응, 해적 두 분들 보라. 이거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희는 닭강정을. 닭강정. 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야, 그거 단무지인데. 아, 그거 단무지 아니야? 어. 나 단무지로 보이지? 어, 색이 칙칙해졌어. 어. 세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강아지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 그거 지엽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 게임이죠. 네, 여러분들, 이 게임은 간단합니다. 너 왜 자꾸 날 부르니? 야, 너 살쪘어. 아, 이거 하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오. 아, 밑에 내려주세요. 아, 소리가 바뀌는구나. 네. 아, 진짜 잘 까운다. 와, 진짜. 야, 이거 예능인이야. 나 윤진이 형 나오십시오. 자, 랩몬스터가 이길 확률을 희박하기 때문에. 아니, 비주얼이 아주 장난이 아니야. 처음이지? 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오. 야, 진영 동선 인정합니다. 어, 스파이 진영 씨. 어, 피아노. 이거 스파이. 엄마. 아깝다, 아깝다. 와. 스파이 아니야? 네, 와. 스파이 아니야? 야, 남준이가 한칸했다, 남준이가. 스파이 아니야? 야, 쟤 왜 이렇게 감히 반응하냐? 스파이 아니냐고 너? 어, 야, 그러니까 이거 웬만 처음에 시작 있는데. 아니, 저희 닭강정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만 있으니까 확실히 비주얼이 사네. 어, 완벽하네요. 다 못했네. 아, 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데. 스파이를 생출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스파이가 이걸로 죽더라고. 자율배구나 합니다.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 그려주지 않습니까? 스파이에게 가서 형님 한입만 주십시오 해야 된다고. 만약에 스파이를 찾아내게 된다 그렇다면 스파이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음식을 그 팀이 먹을 수 있게. 각자 생각하는 스타일 한번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다 정국씨 형 아니면 진영이거든요. 자, 오늘 퀴즈 태형. 저는 미씨 정국이 아니면 진영이. 저는 B? 어, 지금 B 세 표예요. 지금 누군가 한 분은 진짜 웃고 있을 거예요. 진짜 나는 B 아니면 호비 같았는데 방금 게임을 보고 정국이라 생각했어. 맞다니까요. 제이 아니면 진이야. 난 진짜 호석이야. 나 이거 확실했어, 확실했어. 아니, 내가 왜 B라고 느끼냐면 조금 연기한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네. 연기할 때와 안 할 때의 네. 차이가 커요. 연기한다는 근데, 느낌이 들기도 했고 작가님이 B가 아무래도 연기를 시작했으니까 아, 이 친구가 좀 괜찮겠다고 얘를 시킨 거예요. 좀 하나 봐, 이 모습 연기라니까요. 야, 넌 진짜 연기, 한다. 연기 시작했다고. 완전 괜히 같다. 네, 형 진짜 아니야. 만약에 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형이에요. 이렇게 무난하기로 이렇게 보면 호비가 오늘 유난히 말이 많으신데. 저 원래 게임도 잘 못하고 무서운 것도 잘 못합니다. 세 번째 게임인가? 내 그 달려가는 거? 전 거기서 여섯 명 중에 1등을 했어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아, 왜 본인이 이긴 것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지? 기억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1등을 했는데 전체 나 8초 받았고 10초 받았고 12초 받았고 맞잖아. 1등을 채운 게 몇 갠데 나를 몰아가면 안 되지. 야, 나도 그렇다. 한 사람 같이 먹었다. 미시 안 좋아하는 제이홉이요. 전 정국이요. 자, 미드팩입니다. 저는 호석이요. 진짜 어, 나만 믿어라 진짜 이거. 야, 아이오. 다시 들어오세요. 결정됐나요? 네. 내가 보고 이렇게 크게 웃는 건 진짜 잘 봐요. 이거 항변의 기회 한번 드릴게요. 누군지 아는 순간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본인 스파이예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그것도 말 안 해줄게요. 일단 다 알고 있으니까 저 그것도 말 안 해줄게요. 다 들 듯하면 그 이름을 크게? 저 용이랑 그 신명왕이랑 좀 차이가 나. 하나, 둘, 셋, 위.
당신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스파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의 기회를 최후입니다. 종국이 아닌 진영. 왜 그런지 설명해봐요. 왜? 비가 아니라는 거에 답이 나왔으니까 나는 확실히 종국이 진영이 확실하고 나는 여러분 나는 아니니까 내가 내 본인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야 웃기죠. 형 웃겨. 형 웃기죠. 진영이 되게 지금 여유가 넘쳐. 빨리 이러니까 진영 아니 야 그럼 이 상황이 뭐 어떻게 내가 조급해하고 있어야 되냐. 최후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내가 자 지금 빨리 정하세요. 자 회장님이 초반 스파이가 이겼잖아요. 얘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더 시켜본 것 같아서 지금 본 거 그렇죠. 자, 내 눈빛 좀 봐라. 하나, 둘, 셋! 제이요! 당신은 스파이가 스파이가 아닙니다. 진영 스파이는 진영이라니까. 자 진영 방해하세요. 몰랐어. 기억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1등을 했는데 진짜 나 8초 받았고 10초 받았고 12초 받았고 맞잖아. 어?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시켜. 상상하는 진영이 되게 좀 여유가 넘치네. 빨리 이러니까 진영 진짜. 자 그럼 상황이 뭐 어떻게 조급해하고 있지 않느냐. 조용으로 몰리고 있냐. 조용히 하지 마. 다들 짐작했다시피 당신은 스파이가 맞습니다. 맛있다. 좋은 겁니다. 어떠세요, 형? 야, 맛있지? 맛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방금 스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스파이한테 가서 구걸 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군 애교 부리고 또 우리 형님.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우리 스파이를 꼭 잡아냅시다. 랜번스. 야, 너 잘, 나 끝났는데도 너 스파이가 나야. 진영! 뒤로 가! 뒤로 가세요. 진영! 뭐야? 아주 그냥 좋아요! 누구냐, 잘해! 야, 다음, 미! 야, 재밌네. 스파이로 이렇게 삼행시 마무리 딱 짓고 이 마지막으로 딱 끝내고 스릴 있고 파이팅 넘친 이 게임 정말 아미들을 위한 것이니까 즐겁게 봐주십시오. 야,